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2차 전지 얘기 정말 오늘 또 해야 되나 봐요. 어제도 뭐 포스코 그룹스, 에코프로 그룹스 다 강세였고 뭐 나스닥 상승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이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는 1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지금 시장을 글쎄 아까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기술주 하다가 이제 또 민주식으로 가는 흐름이 보인다고 했는데 네. 뭐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사실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LS 같은 종목이 어제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2차 전지 얘기 나오면서 뭐 스쳤다 예. 하면 그냥 그거 예. 되네요. 네. 오늘 글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저 시장 흐름 재밌을 것 같고 유본부장님이 또 시장 진단도 또 궁금하실 점이고. 그래요. 그럼 네. 유현타증권 네. 유동훈 본부장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볼게요. 뭐 다우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네요. 네. 지난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좀 헷갈려하실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잘 나가던 나스닥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이 상승폭이 제법 높았어요. 1%대 중반, 뭐 2%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기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네. 경기가 아니면 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민감한 인덱스가 올랐고요. 지수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4일 날 월요일이었죠.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 기술주들이 뭐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스닥 100이 빠지는 나스닥 전체가 0.6% 정도 빠지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두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였겠죠.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전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월요일, 화요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24일 날 리밸런싱이 끝나자마자 뭐 아니면 끝나는 날에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폭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0.6% 올랐고 다우는 0.08%만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S&P 500이 0.28% 올랐습니다. 또 월요일 날도 나스닥이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에 다시 들어와서는 나스닥이 상승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가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긴축 종료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실적들도 괜찮잖아요. 지금 기업들 실적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딜레마죠. 예.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딱 들여다봤었을 때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계속 지금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재정을 이용을 해서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또 AI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칩스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부양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 중에서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IT 쪽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우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 올라온 차트는 뭐냐면 지금 이 PER인데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10개 기업들의 PER입니다. 그게 지금 탑 10개의 PER이 30배 정도 되고 예. S&P 500의 PER은 앞으로 좀 되돌아가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의 PER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 그만큼 높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익 비중을 보시면은 얼마냐면은 20%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전체의 30%가 넘는데 네. 이익 비중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20%다. 똑같이 이게 바로 1.5배 수준의 고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PER과 이익 비중만 놓고 계산을 하면 이건 과거 숫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왜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느냐. 다들 우리가 얘기하는 PEG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익 증가율이 이런 대표적인 10개 기업, 특히 IT 관련된 쪽이라든지 성장주 관련된 쪽의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익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반도체, AI 뭐 이런 IT 업종이 있겠고요. 또한 테슬라 주도의 전기차 업종이 물론 단가는 낮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익 증가율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PER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배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50배로 뚝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사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경기예요, 경기. 이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경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하강 국면입니다. 네. 지금 이 GDP 성장 예측치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보고 있는 숫자는 여전히 1%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숫자가 아니죠. 저성장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저성장일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질 않아요. 저성장일 때는 희소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성장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돌았으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시장을 엄청나게 활황시킬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위험하기는 한데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시장 아래에서 그럼 그래도 그나마 어떤 실적에 받쳐주는 뭐 어떤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나왔던 이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게 이제 보시면은 5월 말까지 보시면은 나머지 493개가 안 올랐어요. 예. 그리고 예. 50%만 50% 오른 게 이 빅7개. 예, M7이라고 하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대형 기술주 7개가 오른 폭은 8%. 네. 근데 나머지 493개가 오른 폭은 4%니까. 예. 그래도 두 배지만 네. 첫 6개월, 첫 5개월은 50% 오르고 0% 올랐잖아요. 이제는 8%, 4%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찍었고 이제 돌아서고 제법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때는 예. 뭐 산업재라든지 모든 소비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얘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998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 시기에 네. 그만큼 이 S&P 500 대비해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높았던 이유가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은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은 딱 그 구간에 보시면은 거의 뭐 S&P 500은 한 60, 70% 올랐는데 네. 나스닥은 그 기간 동안 270% 올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500% 올랐어요. 500%. 그러니까 심지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2차 전지주 때문에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때는 그냥 또 IT, 그때는 인터넷. 예. 그러면서 또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재현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얘기를 했다가는 거의 뭐 돌맞아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뭐 P 멀티플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끄집어내면은 뭐 난리가 나는 정도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장성이 있는 것 아래에서 누가 글로벌 경쟁력 1등이냐 이거를 저희는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을 더 많이 들여다보니까 미국이 가장 1등인 것은 당연히 AI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두 개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예. 알파벳. 예. 예, 알파벳 구글.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 4% 빠지는데 네. 예, 알파벳 구글의 주가는 6, 7%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외에. 시간 외에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만큼 누가 이기느냐, 누가 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막 이것저것 다 사는 타이밍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물론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는 사이클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발표된 수치가 예상치보다 좋다 하는 이 논리로 이제 주식들이 잘 가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치보다 좋았음에도 빠지면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는 가이던스가. 나 가이던스가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저거 예상치보다도 좋다 나쁘다 보다도 어떻게 본부장님 네. 쭉 숫자는 보실 것 같은데 네. 예상치보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분기 내지는 전년 동기 대비는 실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치보다 좋은데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빠지고 있죠. 그래요? 네. 작년보다는 빠진다? 네. 작년보다 빠지고 있고요. 그 숫자를 저희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없군요.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네.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이 지난 금요일까지 전체의 한 20%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입니다. 아, 예. 2, 4분기에가 마이너스 9%고요. 전 분기에는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빠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 매출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2, 4분기는 지금 비용의 증가, 즉 순익 마진율이 11.5%이던 게 11.1%로 떨어지셨어요. 2, 4분기가 지금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는 하락하는 국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은 통화정책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계속 이렇게 긴축으로 가고 있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지는 못해요. 네. 예.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음흠. 통화는 계속 긴축이고 네네. 재정은 계속 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풀고 있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끌어가는 업종은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칩스 법안, IRA 법안, 뭐 인프라 법안 네. 뭐 등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그쪽에 초점 맞추고 있고요. 또 더더욱이나 그런 업종의 기업들은 그만큼 또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또 계속 일어나고 성장을 시키는 어떤 시장 규모를 키우는 거죠. 예. 예. 지금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 구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13개의 종목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내년 연말까지 한 6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력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많이 올랐는데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그렇게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저게 목표가가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예. 상대적인 매력도인데 네. 이것을 똑같이 나스닥 100을 들여다보면은 나스닥 100은 한 50% 정도 올라갈 룸이에요. 예. 그러면은 65% 대비 50%잖아요. 그럼 좀 낮죠. 근데 나스닥 전체를 보면은 40%예요. 그리고 S&P 500을 보면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대형 기술주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매출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S&P 500이 내년도에, 지금은 안 좋은데,
내년도에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12% 정도가 S&P 500 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스닥은 얼마가 올라갈 거냐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25%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적절하다. 또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형 기술주 위주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성장하는 업종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AI 칩 관련해서 반도체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90%인데요. 네네. 앞으로 5년 뒤에 75%밖에 그러니까 떨어지긴 하는데 75%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 정말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구나는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 24일 그것 때문에 팔았다 아니죠.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죠 다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 빅세븐, 그러니까 M7이라는 종목들을 던지지를 못하고요. 예.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은 더 좋아 보이니까 오히려 그냥 놔두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인 자금을 통해서 증시를 올리는데 그게 이런 대형 기술주에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본부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 예전에 미국 계실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저요 85년. 85년 그 무렵. 네. 그때 기름값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운전 안 하셨어요? 예, 예. 아니, 오늘 이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네. 이제 휘발유 값이 미국도 이제 전국 평균으로 해서 매일매일 발표하나 봐요. 네. 근데 하루 만에 4센트가 올라갔고 이게 퍼센트지로 보니까 네. 하루에 1.1%가 휘발유 값이 뛰니까 네. 기사가 될 정도로 네. 하루 만에 많이 뛴 거예요. 네. 갤런당 3불 63센트 이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4,649원 네.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갤런이 우리한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리터로 한 3.7853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리터당 한 1,228원이에요. 네. 난 되게 쌀 줄 알았는데 미국 기름값. 네. 별로 뭐 우리보다 싸지도 않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자 요런 거 저 휘발유가 좀 뛰고 곡물 가격이 좀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쪽의 소식으로 뛰고 요런 상황 하에서 네.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확인되는 FMC 지금 이게 시장에서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 쓰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정도이겠죠?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예, 벌써 99%의 확률로 0.25%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 예, 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결국 이제 CPI 숫자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고점이 9.1%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됐던 게 4%예요. 최근에 발표됐던 예. 게.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적인 선을 그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달 대비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하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 고점 CPI에서 예. 계속 빠지는 구간 네. 예, 그리고 또 빠졌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이 걱정스럽지 않은 수준. 저희는 그 숫자를 한 3%에서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는 계속 빠지면서 3%가 깨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러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걱정스러운 부분, 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든지,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든지, 네. 또 인건비가 계속 5%대 증가율, 4%대 증가율이 글쎄요. 나오고 있으니까 예. 또 자극할 수 있다. 또 파업 소식도 예. 그래서 다시 들리고. 올라가는데 네. 그 숫자가 4%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하. 예. 그래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는 걱정이 아니고 어느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까지 올라갈 때 예. 이때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아. 예.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좀 마음에 드는 숫자가 나오려면 밑에 두 개 해야 됩니다. 2.5%, 3.2% 이 사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월별 단위로서 CPI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전달 대비해서 0%씩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 0.1%씩만 상승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년도에 넘어갔었을 때 3%대의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는 이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 덜 미치겠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결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환경에서는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네. 한 번 정도 올리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말고 그 이후요? 아니요. 아니면 7월이 네. 아 7월이 마지막이 될 그렇게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벌써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0.25를 올리고 나서 우리 네. 계속 또 올릴 거야. 뭐 바로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은 주춤할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실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뭐 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환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또 다시 한 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예. 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덜었다. 이렇게 또 돼버리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대로 95년에서 2000년도의 리피트 또는 뭐 98년에서 2000년도의 리피트 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강세장이 네. 나타날 그렇죠. 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예. 최소 1년 반 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길면은 4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던질 타이밍 아니고 또 지금은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네. 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지금 뭐 공매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의 부딪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얼추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갖고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개인들이 1조 3천억 그걸 샀더라고요. 뭐 이런 어떤 팽팽한 대립인데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공매도 부분은 지금 좀 변화가 있었나요? 많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공매도 잔고가. 네, 줄고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시기 굉장히 긴 기간 우리가 보통은 한국 증시가 오르는 기간이 빠지는 기간보다 짧아요. 근데 짧게 팍 오르고 예. 오래 조정받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네. 시장의 흐름인데 2002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꾸준히 우리가 올랐어요. 근데 예.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거의 뭐 3년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간이 나왔고 3년 넘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기간 내내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어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기관 주도가 아니고요. 기관은 자꾸 돈이 빠져요. 저희도 예. 마찬가지로 예. 심지어 외국을 투자를 하는데도 예. 돈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밈 주식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기 주도하에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몇십조가 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개인 주도로서 계속 사게 되면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에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안 좋잖아요. 경제 성장률 안 좋죠. 실업률 높죠. 아 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네, 높죠. 네. 여기에다가 가계 부채 비율은 막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듭니다. 네. 뭐 네. 이런 식의 또 이자 비용은 또 올라갔어요. 게다가 주택 가격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지금 자꾸 자금이 들어와요. 고객이랑 상담을 해보면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는 또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한국 증시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띄워주시면은 글로벌을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네. 지금 한국 투자 비중을 15%나 들고 가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는 2%도 안 되는데 15%면 6배, 뭐 7배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과 비용, 아니, 초과로 더 많이 투자를 한국에 해라. 라고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든 만나던 얘기를 합니다. 네. 게다가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경기 침체로 간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시면은, 미국을 팔고 한국을 사는 전략은 적절한 게 아니죠. 오히려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미국이 골디락스로 간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평평하게, 그러니까 L자에서 나중에는 U자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을 때가 가장 신흥국 중에서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의 주가가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 구간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보합세 추세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2007년, 8년도처럼 달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해외의 의존도가 높은, 네. 그죠? 경제에 있어서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제조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매력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증시 상대적 매력도를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선진국은 보시면은 아까 5% 나왔었죠? 예. 근데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11%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전체 저기 보시면은 11.3%가 나오죠. 여기다가, 선진국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것은 나스닥 100인데, 네.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코스피, 대만 각권, 그리고 베트남 BN 지수, 한국 코스닥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8%, 1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한국과 대만, 베트남의 예. 상대적 매력도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이제 중국인데, 밸류에이션이 싼데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예, 예.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국가는 당연히 한국과 중국이 아닌 대만과 베트남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4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7% 또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944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주가가 또 7만 원 선을 또 화해하게 되는데 69,900원 지금 호가에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6천 원이죠.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도 그렇고요. 상반기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낸드 감산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는 0.3%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호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삼성 SDI가 0.28% 상승 예상되고요. LG화학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치가 72만 7천 원이고 포스코 퓨처엠 지금 호가에서 2.5%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치가는 61만 3천 원이죠. 현대차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치 여가는 2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지금 호가에서 4.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32만 1천 원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LNF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8만 1천 원. 포스코 DX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어제 많이 올랐죠. 지금 호가에서는 14만 2,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SM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뭐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또 2차 전지주 쏠림 현상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뭐 중꺾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시세. 소장님 좀 만들어내신 말이에요? 드립 한번 해봤습니다만 썰렁하네요. 예. 이게 또 거기에다가 중꺾마 투자자들이야. 네, 꺾이지 예, 않는 이런 흐름인데 뭔가 이렇게 시세의 조짐 변화가 보이면은 그때 가서 고민하시죠 뭐. 지금 고민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네. 함부로 예측 자체도 쉽지 않고요. 예. 네. 지금 팔아라 그랬다가는 돌았습니다. 아유. 거의 뭐 네.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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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감히 밸류에이션을 언급해 뭐 이런 네. 분위기예요. 네. 그렇죠. 뭐 예. 고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지금 뭐 일단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 고밸류가 뭐고 필요 없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와 수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 그렇다면은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죠.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1년 반 동안에 나스닥 그 큰 나스닥이 270% 올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코스닥은 500% 올랐단 말이죠. 예. 뭐 지금 오른 폭이 그 정도의 근처도 아직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을 낳죠. 뭐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거의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3년 동안에 80% 빠집니다. 예. 어쨌거나 포스코홀딩스가 68만 2천 원이었던가 그저께 장중 고점 뭐 지금까지 네. 찍었던 그거 열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며 얼마나 빨리 열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지금 그거죠. 다들 말들은 안 해도 마음 한구석에 그건 있어요. 이거 저기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글로벌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는 않거든요. 네. 뭐 예. 욕심일 수도 있죠. 연간 수익률 15%에서 20% 정도를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요? 15에서 20% 정도. 연간? 예. 그래서 그걸 계속 꾸준히 복리로 창출을 하는 게 저희의 노력이고 그게 제가 거의 지난 7년 동안 해온 노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걸 쫓아갈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한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높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들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장을 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싫어하지만 저희는 지주사. 근데 사실 보시면은 에코프로도 지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예. 지주. 그리고 LS가 왜 올랐죠? 다른 상장사가 없다고 하니까 예. 오르죠. 그래서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싼데 성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 그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많이 들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한국의 비중을 한 2, 3%, 많이 들고 있으면 5% 정도 들고 갑니다. 아까 추천은 15% 얘기를 했지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성장주의 비중을 80%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주 아래에서 어느 나라든 간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좀 뭔가 예, 다른 방향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런 지주사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은.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포모를 경계해야 되는데 포모 다시 한번 좀 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포모? 예. 네. 아니 포모야. 아니 하단에 그냥 한글로 포모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아우 우리 정민 앵커께서 왜 이러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포모 모르실까. 아니 그래도요. 네. 친절하게. 그러면 좀 발음이 거시기 해도 fear 네. of missing out. 예. 네. 나만 못 볼까. 나만 여기서 지금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만 못 볼까 하는 네. 그 마음이죠. 개장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FOMC 시장에서는 7월달 25BP 인상,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제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9월 달, 11월, 12월 세 번 또 남아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또 긴축을 종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2639포인트, 코스닥 0.6% 올라갑니다. 946포인트입니다. 아, 확실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로도 코스닥 쪽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소폭 내림세로 지금 7만 원 선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9,900원, 7만 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 다만 AI 메모리 호조로 그 적자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2% 올라갑니다. 11만 5,800원이죠.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권 59만 5천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올라갑니다. 1.98% 상승 67만 1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73만 4천원이죠. 자, 그리고 삼성 SDI가 0.8% 떨어집니다. 70만 6천원이고요. LG화학 0.4% 하락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3% 또 올라갑니다. 60만 6천원. 현대차가 0.3% 내림세네요. 19만 9,4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와,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이었는데 자,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7% 강세. 49만 8천원. 그리고 49만 4천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130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죠. 2.7% 상승 132만 8천 원. 자, 그리고 LNF도 1.4% 올라갑니다. 28만 1,5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하락합니다. 6만 1,700원. 포스코 DX 0.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1% 약세 3만 1,550원이죠.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1.8% 떨어지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중입니다. 오늘도 2차전지 쏠림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215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은 1128억 원, 기관은 107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금속 섹터에서 기관과 개인이 삽니다. 철강금속 섹터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쪽을 지금 개인하고 기관이 사다 보니까 철강금속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이어서 유통 섹터, 화학, 운수창고 섹터도 소폭 올라갑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또 금융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454억 원, 21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자는 59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온 환율은 2원 60전 상승한 12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FOMC 앞두고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환율은 예. 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뭘 움직여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250원 밑으로 가기 전에, 1320원 위로 가기 전에는 그 안에서의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 같습니다. 달러. 그냥 위안화가 이제 어제 급격한 강세를 좀 보이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운운하다 보니까 홍콩이나 뭐 중국 상하이 이런 쪽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그 중국 쪽에서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지 힘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상황인데 야 지금 정민혜님께서 소개하시는 와중에 살짝 막 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네. 제 또래 세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세럼 기술. 세럼 기술. 예. 그때는 뭐집 샀다는 예, 얘기. 그걸로 갑자기 거. 갑자기 진짜 뭐랄까 팔자 고치신 분들 많았어요 그때. 예. 반면에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또 고생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는 그 종목 하나였는데. 지금 이거는 그때보다 조금 더 확산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LS 그룹 관련주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걸 갖다가 야, 뭐 장이 막 날아가니까 어제 상한가 뭐 그 무거운 종목들이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 야, 좋습니다. 마냥 이러기에는 근데 이게 몇 번 있었잖아요. 거기 끝은 안 좋기 때문에 이 랠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네. 갈만한 게 가주는 거 하고 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거 하고 이게 지금 유본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성장주 기술주의 랠리들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랠리는. 네. 네. 뭐 한국은 항상 모멘텀 투자가 훨씬 더 중요했던 시장이라서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네, 이제 저희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 지금 전기차죠. 네. 네. 그럼 이제 전기차 안에 해서 전기차 부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이죠.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뭐 리튬이라든지 네. 뭐 코볼트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등등 이런 원자재란 말이죠. 네, 저는 지금 글로벌 전략입니다.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야단 맞기 싫어서. 네. 저는 그 ETF 중에서 전기차 원자재 관련된 LIT라는 ETF가 있어요. 네, 그건 다 던졌습니다. 오히려 그냥 전기차 전체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 체인으로 봤었을 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차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 전체의 완성차들이 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자재가 힘을 못 써요. 네. 만약에 그게 희소 가치가 있는 원자재라면은 저희는 투자를 하겠죠. 예, 예. 근데 리튬이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희소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광산만 개발하면 된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 원자재 자체가 그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전기차가 죽겠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마진이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성장 기업을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투자를 하죠. 그렇지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배터리 쪽을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죠. 그걸 해주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 네.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국가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자재, 그 밑단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원자재,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하기가 좀 꺼려져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펴입니다. 근데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칩시다. 요즘에 워낙 모듈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지 제일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여기서도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이 성장 산업은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예.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점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14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또 MSCI 그 편입 기대감도 있는 거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많잖아요. 네. 주가가 좀 단계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저희는 뭐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답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답안 나오는 얘기고 네. 이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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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거기서 에코프로비엠에서 포스코 쪽으로 가고 LS 쪽으로 가고 뭐 다 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네.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기억나시겠지만 뭐 되돌아가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 오늘 뭐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으니까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반도체 얘기를 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네. 다 얘기를 해도 좋은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성장이 낮은 시대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예요. 그러면 무엇이 앞으로 몇 년을 주도를 할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종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 단가를 올릴 수가 있거나 뭐 아니면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마진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OTT 시장이 더 이상 성장 안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주면은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프리미엄 가격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의류든 뭐 아니면 명품이든 뭐 네. 이런 식의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였죠. 근데 전기차는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 게 테슬라가 단가를 낮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죠.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입니다. 네네.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밸류체인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전체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지금 GM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전기차 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잖아요. 네네. 다른 쪽은 괜찮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봤었을 때 성장을 하고 어디서 마진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반도체. 그래서 예. 또 중요하죠. 반도체. 예, 왜냐하면 반도체는 AI 반도체 이쪽이 결국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겠죠. 예. 그래야지 임금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겠죠. 예, 그래야지만 굉장히 좋은 골디락스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었고요. 또 2010년부터 2017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리피트가 되려면 AI 관련된 생산성 향상시켜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AI 관련된 반도체든 AI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장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예. 누가 거기에서 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가 엔비디아겠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네. 시장 점유율 90%인데 앞으로 5년 뒤에 75%밖에 안 떨어질 거다. 그럼 앞으로 성장하는 걸 거의 이 회사가 다 가져간다? 이러면 이제 계속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산은 믿을 게 못 되고 우리 것만 사게 될 거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20%, 30%대지만 앞으로 50%, 70% 간다. 그럼 성장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 알죠. 정답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테슬라의 마음이겠죠. 예, 예. 테슬라가 어디 산을 쓸 거냐. 그거의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가장 1등이니까. 예. 그리고 또는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로 전환될 때 도대체 어디에 부품을 쓸 거냐.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다 공장을 제대로 짓고 있는 유럽 쪽도 있단 말이죠. 예. 전기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참... 하루 앞을 모르는 게 또 시장이고 한데 아닌 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내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네. 공약에 제일 앞쪽에 나왔던 게 그 IRA 폐지도만요. IRA 폐지를 얘기하면서 조금 하나 또 언급된 게 전기차 같은데 뭐 세금으로 보조 지원금 나가는 거. 자, 예를 들으니.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당한 거겠지만 그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 사람 되면 진짜 큰일 나게 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또 이렇게 모든 걸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옷을 한 장씩 살 거야 하는 이 가정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근데 현재는 그것이 먹혀들고 있고,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네. 하면 저희는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도 어쨌든 한국을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또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네.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개 업종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물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성장이 보이는 한, 그러니까 즉 성장 속도가 갑자기 훅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깨지겠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안 떨어진다. 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증시를 들여다볼 때도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매력도가 있고 예. 그게 또 어느 성장 업종과 연결이 돼 있느냐를 보면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당연히 뭐 삼성그룹, LG그룹, 뭐 현대차그룹 다 들어가고 한화그룹 뭐 다 들어갑니다. 뭐 OCI그룹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너무 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죠. 순매수가 일어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에 그 서운한 거는 수급이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네.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활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장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주식은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매일 아침마다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과 100분을 함께 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예, 하는 겁니다. 예. 수익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짱짱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섹터 위주로 저희가 좀 압축해서 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건전하게 투자를 해보는 게 중장기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